예전에 사교춤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댄스 스포츠는 교육센터나 학교 방과후 활동으로까지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가 생활을 넘어서 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달라진 댄스 스포츠 열풍 현장을 조용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IT를 벗지 못한 초등학생들이 리듬에 맞춰 라틴 댄스를 물 흐르듯 이어갑니다. 절도 있게 끊어지는 시선 처리까지 웬만한 성인보다 더 멋들어지게 소화하는 두 꼬마의 곡선이 한편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노래 즐거운 노래 듣는 것도 재밌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점점 키가 커지는 것 같아서 턱시도와 하늘하늘한 의상 차림의 남녀 손을 맞잡고 끊어질 듯한 춤 사위를 보면 나이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환갑을 넘긴 선수가 내뿜는 건강한 열정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은 줄을 몰라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밸런스하는데 최고 도움이 돼요. 겨울에 빙판에서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댄스 스포츠 연맹이 주최한 아마추어 경연대회. 초등부부터 장년부까지 남녀노소가 따로 없는 300여 명의 내로라하는 실력자들이 출전했습니다. 한때 부정적인 사교 댄스로도 여겨졌지만 십수년 전부터 스포츠의 하나로 대중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방과 후 학교나 대학 교양 과목, 문화센터 등으로 일반화되면서 남녀노소 수백만 명으로 저변을 넓혔습니다.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세부 10종목 전체에서 메달을 따내는 등 국내 댄스 스포츠는 저변 확대뿐 아니라 실력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학교, 중고등학교 방과후 활동들을 많이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스포츠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댄스 스포츠가 이미지 쇄신이 많이 됐고요. 18세기 말 영국에서 유래된 흥겨운 춤사위가 이제 우리나라 남녀노소의 여가생활로 자리 잡았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